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 진리 아니에요. 그 진리는 뭐냐?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여기 써서 얘기했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진리 잊어버렸어요. 저런.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우리가 왜 살아있을 수 있나요? 생명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조건 없이 주고 있어. 내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데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죠. 내가 살아있기 위하여 생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 우린 진짜 아무것도 몰라.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바보지. 그렇죠. 이 바보들을 빨리 진리를 이해시켜서 깨우쳐야 돼. 네. 자, 사실 하늘의 천사장 루스벨도 천사들도 그걸 잘 몰랐어. 왜? 생명이라는 개념이 없어. 왜? 자기들이 왜 살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왜 살아있는 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살아있으니까, 밥 먹으니까 사는 줄 알아. 그렇죠? 그럼 밥 먹고, 숨 쉬게 하고, 물이 필요하면 물 마시게 하고, 예. 기린이 뼈가 필요하면 뼈 먹게 하고. 그런 분이 따로 있다, 이 말이야. 기린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줄로 알고 있어. 거북이 새끼가 모래구덩이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몰라. 뭘 먹어야 될지도 몰라. 바다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저 멀리 해파리가 보여. 저게 해파리인 줄도 몰라. 근데 해파리를 보는 순간 땡겨. 그럼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가 땡기는 줄 알아. 그것을 거북이가 해파리 먹어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 거북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길이 정해져 있어. 연어들이 새끼들이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돼가지고 부모의 가이드 없이 안내 없이 어디로 가요? 태평양으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갑니다. 잠깐 저 그림을 보여드려요. 그 지난 1부 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연어들이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종류의 연어. 연어도 종류가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달라요. 자, 근데 여기 워싱턴주 산에 있는 이 산 속에서 이 강물에서 태어난 연어가 자기들을 낳은 엄마 아빠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눈꽃만한 새끼 연어가 부모들이 자기들을 낳으러 온 길을 어떻게 역행해서 갑니다. 그대로. 부모들은 어디서 왔어? 이제 먼 길을 댕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4년을 댕기다가 드디어 4년째가 되면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럼 이 새끼들도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갈 길을 안내도 안 하는데, 네. 안 하는데 꼭 같은 길을 가요. 네. 이 치누크라는 종류의 노란색 종류도 꼭 부모들이 갔던 길 이쯤 가서는 얘들은 벌써 여기서 끝났는데 도로 돌아가는데 또 이 빨간 놈들은 더 멀리 가는데 이 노란 놈들은 꼭 일로 가요. 그 자기들이 정한 길 아니에요. 참, 제가 이런 사진을 보고 왜 이렇게 꺼내놨냐 하면, 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 인간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구나. 이거는 연어 새끼 자신들이 깨달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할 때, 네. 자, 나. 나가 예수다. 이 예수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구원자. 아.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거 다 같은 말이다. 그 예수는 히브리말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야. 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좀 이상하게 돼버려요. 구원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로 부를래? 그리스도로 부를래? 이제 시시각각 달라도 되고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자를 소위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러죠. 자, 구원자는 인간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네?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 구원이란 말 뭐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네? 그렇죠. 죽음,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서 죽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뜻입니다. 그 무슨 뜻?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그래서 그게, 그거를 도덕이라고 그럽니다. 도덕적 규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혼나게 돼 있어. 알겠지? 이거는 나쁜 거야. 나쁜 거는 벌 받아야 돼. 이걸 도덕이라, 윤리 도덕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진리를 윤리 도덕과 이렇게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즉 예수를 가르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가르친다는 설교를 들어보면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르는 거죠.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자, 내 말을 듣고 할 때 그냥 말해봐, 들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아, 저분이 말하는 내용이, 뜻이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구나? 그것은 생명이구나를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자, 내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누구 말은 안 들어요? 예수 말은. 왜? 왜 안 들어요? 예수는 자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자기들은 어떻게 배웠어?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배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윤리 도덕의 주인이라고 배운 거야. 근데 예수님은,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이제 자, 머리에서 생각하며 들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뭐라고 그랬나? 영생을 자,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얻고는 조금 애매합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믿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살았는데? 사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지. 조건적 사랑, 너희들을 죽이는 사망인 조건적 사랑에서 살았는데 너희는 나 곧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이다. 구원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윤리 도덕적인 조건적 사랑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옮기는 것.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옮기는 것이 곧 생명을 얻은 것.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석가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석가와 좀 더, 조금 다른 석가를 봅니다.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석가는 인과응보를 가르쳤다. 라고 얘기하는데, 인과응보는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건적으로 들려, 그렇죠?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지. 그러면 조건적이야.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담배 좀 피지 마라, 아들아. 담배 연기 속에 나쁜 발암물질이 그렇게 많다. 이거 참 담배 자꾸 피우다가 암 걸리면 어떡할래요? 폐암 걸리면. 그러다가 폐암에 걸렸어. 그러면 올바른 인과응보는 담배 때문에 폐암 걸린 거야. 그게 올바른 인과응보예요. 엉터리 인과응보는 뭐예요? 담배를 피웠으니 벌 받았다는 거라. 불행하게도 그런 엉터리 인과응보를 인과응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오해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로고스.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 이건 뭐예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야, 진리. 자, 석가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이라는 게 뭐냐? 공간이야. 그 외적 공간이라고 저렇게 표현했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 공간은 빈 거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빈 공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석가의 공간은 그건 뭘 모르는 사람들은 공간은 비어 있어. 그런데 뭘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 공간이 빈 공간이 아니고 생명이 꽉 차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그리고 무엇으로 꽉 차있는 공간이야? 말씀으로 꽉 차있는 공간. 말씀은 뜻이에요. 그 뜻은 사랑이야. 네.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간 속에는 진리,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차 있다는 거죠.
그럼 석가가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쳤나? 가르쳤어요. 석가가 가르친 무조건적 사랑을 뭐라 불러요? 대자대비라고. 대자대비. 우리 인간이 베푸는 것은 자비를 베풀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인간은 대자대비를 볼 수는 없어. 우리 인간의 자비는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석가가 말하는 대자대비는 그 큰 대자, 즉 큰 대는 본래 석가는 그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큰 그래서 대자대비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런 자비, 곧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성경의 가르침이나 석가의 가르침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석가라는 인간은 그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가는 요즘 석가가 우리 혈통이다라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영국 그 옥스퍼드 사전에, 백과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구먼요, 사실. 그러니까, 인도족 속, 인도가 아니고, 소위 우리는 민족적으로 무슨 족에 속해요? 몽골입니다, 우리. 몽골 해서 동이족이야. 그건 이제, 동이족이라는 명칭은 별로 좋은 명칭 아닙니다. 동쪽에 오랑캐란 말이야. 그건 누가 불렀던 명칭이에요? 중국의 한족이 불렀던. 한족은 자기들만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야, 변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주위에 다른 민족들은 전부 뭐야, 이방인이라 그랬듯이. 개라고 그랬듯이 중국 사람도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대자 석가가 말한 대자 대비의 대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대아에서 나왔어요. 대아. 자, 아 그러면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큰 인격체다 이 말.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슨 아야? 자아야. 그래서 자아를 버리라 그랬었잖아요. 자아를 버리라는 말은 무엇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악령들이 만들어 놓은 나를 버리란 말이야. 악령들이 만들어 놓은 나는 나를 자라 그래. 그게 자아가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이래 봬도 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다고. 날 무시하지 마. 이런 자. 이런 자아를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자아를 버리고 대아를 발견해요. 대아를 발견하면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그것은 성령을 받아들인 나가 나타나.
그래서 자아일 때는 내가 똥통이다가 그 똥통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가 돼요? 울통이 된다고 그럴까? 그 바뀌는 것을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석가는 해탈한다. 그래서 이제 해탈을 해야 돼. 해탈을 안 하면 자꾸 너무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니만 잘났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 뭐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리 그 자체. 예수라는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석가라는 그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는 진리를 어떻게 가르쳤고, 석가는 그 진리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진리가 같은가? 다른가? 만약 다르다면, 한쪽이 가르친 거는 틀린 거겠죠. 그렇죠? 다른 게 하나밖에 없는 진리일 수가 없어. 그래서, 자. 그래서 대아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본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진아라. 이 자아가 진화로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해탈하는 것을 성불한다. 내 마음속에 불, 진리. 진리가 이루어지면, 아, 나는 됐지. 뭐냐? 사고방식이 바뀐 사람.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공자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노자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보면, 이런 분들은 노자니, 공자니, 특히 석가. 석가라는 사람은 제가 존경해 마지 않아. 왜요? 왕자야, 왕자. 왕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권을 이양받게 되고 왕세자야. 여러분, 그거 간단해요?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왜 복잡해요? 형제가 많을 때는 복잡합니다. 피비린내 나. 근데 이제 이 석가는 그 왕세자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매일매일 삽니다. 그리고 궁 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왕족들만 죽을 수 있어, 궁 안에서. 궁녀들이나 그 궁 안에서 일하는 그 실제로 왕족이 안 된 사람은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내봅니다. 밖에 나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석가는 그때까지도 사람이 죽는 거를 몰랐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다가 하루는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성 안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 높은 성 밖으로 내다 보니까, 상여가 지나가는데, 저게 쭉 처음 본 거야. 선생님, 저게 뭡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서 곡을 하면서, 하면서 따라가고, 상당히 비참한 광경 같아. 저렇게 슬플 수가 없어. 사람이 죽었대. 사람이 죽는다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럼 나도 죽게 되냐?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죽으려고 태어나?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산다는 게 뭐야?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갑자기 뭐예요? 자기의 존재가 이게 무슨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만 생각해? 내가 왕만 돼봐라. 그 왕이 돼서 자기가 치세를 잘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자기도 죽는데 내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잘 먹여 살리고 그래봐야 또 백성들도 저런 식으로 다 죽어 그리고 나도 죽어 그럼 그것도 결국은 허무한 일이 아니오. 자, 이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 이것도 모르고 이게 왜 내가 살고 있으며 왜 태어났으며 이것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의미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인간은 왜 태어났으며 삶의 목적이고,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나가니까 뭐요? 가난하게 사는데 제일 먼저 닥치는 게 굶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냥을 하고, 그래서 밥 좀 얻어가지고 먹으려면 거지 깡패들이 와서 자기 먹으려는 밥 뺏어. 보니까 이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진선미 있어 없어. 자기가 동냥하는 거, 지금 배가 쫄쫄 고파 죽겠는데. 먹으려고 그랬는데 와서 때리고 얻어 터지고 밥 뺏기고 왜 이러니? 짐승 같아. 그래서 그 깊은 인생이란 게 이게 뭐냐? 이거를 내가 반드시 깨우쳐야지. 알아. 그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석가는 성경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자, 그래서 뭐까지 발견했어요? 대자 대비.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대아. 아, 대아. 대아의 사랑이 대아의 사랑이 대자 대비입니다. 사랑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인간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석가의 그 공,
공이 뭡니까? 제자가 물으면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도록 꽉 찬 공간을 공유하고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죠. 그만큼 뭐가 꽉 차 있다? 사랑이 꽉 차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 자, 이게 대자대비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분위기에 좀 젖어서 자연스럽게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면, 저 이상구 박사 불교를 두둔하네. 그건 무슨 소리야? 저는 진리를 두둔하지, 불교를 두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 속에 진리가 있다면, 그게 불교건 뭐건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진리 얘기인데, 자꾸 종교 얘기로 듣는다고. 그 무슨 뭐 기독교와 불교를 경쟁시키는 거지. 왜 저는 이런 얘기? 진리를 찾고 싶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세계 인도에서 태어났건 어디서 태어났건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로서의 부귀영화, 권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진리가 중요하다 할 때 그 마음을 준 것이 누가 준 거요? 그게 성령이 그 마음을 준 거요. 네. 아, 그 뭐 힌두교 아닙니까? 아, 그러려면 제 강의를 처음부터 잘못 들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석가가 있을 때 힌두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석가는 뭐에 등을 돌린 거예요? 힌두교는 아니다 이거야. 지금 내가 배워온 힌두교는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힌두교의 개혁자가 석가예요. 이거 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 힌두교 기구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들어서 죽으면 윤회한다는 이런 가르침들이 그 이상한 가르침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석가가 죽고 나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석가를 재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힌두교가 석가의 가르침 속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야. 마치 예수의 가르침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무속적인 가르침이 예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한국적 무속적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거는 한국에서 짬뽕된 기독교라는 종교지. 그거하고 이 진리하고 상관없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교단이 나뉘어가지고 또 교단적 냄새를 또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단적인 고유한 어떤 다른 교단에서 볼 때는 참 웃긴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맞다. 각 교단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각 교단마다. 그래서 교단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빵이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그 사람은 교단을 숭배하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라는 말이 나온다. 음녀는 진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음녀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라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자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 여기도 아까도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 말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란 말은 12 곱하기 12. 이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2제다.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숫자는 7, 12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 하늘의 숫자는 3, 3이 일체. 땅의 숫자는 4. 그래서 3 플러스 4 하면 이게 뭐예요? 지금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 있어? 분리되어 있잖아. 네. 하늘나라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땅은 조건적 사랑. 생명이고 사망이고 이렇게 돼. 이게 빨리 합해야 통일돼야 돼. 그래서 플러스 하면은 이게 7, 이게 동일의 숫자야. 드디어 완전해진다. 그래서 7을 완전수라.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뭐예요? 10이야. 이거는 더 완전한 숫자야. 그래서, 144는 12 곱하기 4 하면 144 나와. 그럼 그 무슨 말이냐?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런 개념. 거기에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44가 나오는데 예. 천이부터. 천은 많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전한 물이는 누구냐? 어린 양과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느 산에 섰다? 시온산에 섰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갔을 때 장면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아직도 면밀히 조사해서 누가 14만 4천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말 맞아요.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네?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착하게 잘 살면, 네. 열심히 잘 살면 14만 4천으로 해준다. 이러면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14만 4천이, 14만 4천이 될 자격이 없을지라도, 즉 행함이 없고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은 14만 4천이라고 여겨 주는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14만 4천이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교단에 따라서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자, 14만 4천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서 있다? 시온산에 섰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어디에 서 있게?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 누가 그랬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그랬게? 예.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도달한 곳은, 너희가는 누구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 14만 4천으로 받아주셨다. 라고 믿는 자들. 그게 너희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도달한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 박수. 이래야 우리가 힘이 난다. 시온산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뭐예요?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여기 설악산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이미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너무나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믿을 수 있으려면 성령이 와야 돼요. 내가 지금 시온산에 있다고? 와, 앞만 봐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단은 이런 거 못 믿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 있는 완전하고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인치심을 결제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한 말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말이 돼서 진짜 믿기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추구하는 영,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참 이상하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내 속에 자리를 잡으면, 자 사단아, 네가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내가 혹시 넘어져도 나는 이미 14만 4천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14만 4천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지. 너 또 넘어졌구나. 참, 네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래? 너 몇 번씩 넘어졌냐, 지금까지? 야, 너 정말 가망 없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봐, 응? 그러면 끝까지 성공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너 이렇게 자주 넘어져도 너는, 내 마음 속에서 너는 14만 4천이야. 그거를 믿으라고, 희연아.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말의 뜻을 몰라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묻는 게 이겁니다. 박사님은 무슨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뻥이야.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14만 4천이 된 것을 믿는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니 이제 얘기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석가, 그래서, 자, 인치셨다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인을 쳐 주셨다고 가르치겠죠.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는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고 가르칠 거고. 그래서 에베소. 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너희도,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와, 을 듣고, 또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 들은 것을, 뭐예요? 믿어. 무엇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것이 받을 수 있느니라 아니에요. 받느니라야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댕기고 그러면서도 이런 거를 믿지 않고 댕기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하고 힘낼까. 그렇죠? 이런 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는 부흥은 또 어떤 부흥이에요? 힘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자꾸 이런 걸 부흥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 설교 듣고 나면, 아따, 그동안 스트레스 좀 풀러갔다가 어떡해요. 구원 스트레스마저 더 얹어가지고. 아, 참.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착한 분들이요. 근데 살짝 속았어. 답답하죠. 이걸 가르치면, 그런데, 못 가르치게. 이게 참, 나중에 하나님이 오실 때 어쩌려고 그러는지. 근데 이게 보면, 제가 뉴 스타트 하는 사람 아닙니까? 보면, 지금 많은 환자들이 사실 항암 치료 때문에 뉴 스타트를 했으면 나을 분들이 항암 치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려고? 저는 의사로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보잖아. 멀쩡하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요? 예, 네. 항암 치료 한 번, 두 번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 코스 끝나고 나면 완전히 쳐주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가지고 중단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면 또, 아, 백혈구 수치 돌아왔으니 또 합시다. 여러분. 야,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를 정당화 시켜가지고 나가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요, 이게. 참, 예.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 공을, 제자들이 공이 무엇이오니까 석가한테 물어. 근데 공이라는 개념이 하도 애매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 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사람들이 이 실제 생활에서 현실에서 대자 대비를 실천하는 모습에서 공이 나타나느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베푸는 모습 속에 공을 볼 수 있다. 그 누구 가르침하고 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공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체가 공이라요. 그런데 그 공이 또 뭐냐 하면 무량광이다.
무량광, 광은 빛광자입니다. 빛은 뭐예요? 생명이죠. 무량광이요. 무량은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생명의 빛이요. 무량순이라, 수는 목숨 숫자. 제가 그거 읽고 제가 까무러친 줄 알았어요. 석가는 뭐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예수님 오기 벌써 한참 전에 석가는 진리를 추구했고 성령은 그 석가에게 진리를 말해주었습니다. 석가에게, 그러나 결국 석가는 석가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했으나 석가는 진리를 깨달았지 내가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 왜? 석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석가가 만약 십자가에 박혀서 피 흘리고 우리 대신 죽었다 할 때는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석가가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가 버려버린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주셔야 돼.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시려면 그 무조건적 사랑, 그걸 주시려면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자기 생명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돼. 그렇죠?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려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변해서 오셔야 돼. 아시겠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죽기 위하여 사망 속에 빠진 죄인들을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그 말씀이신 분이 오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석가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아니다. 그 뜻은 가르침은 같을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직도 불교를 통달한 사람은 아니니까 석가의 가르침. 제가 석가를 연구한 그 결론은 거의 90% 이상 도달했다고 보는데 어디 가서 이제 부족함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이 대신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부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못 갔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비슷하게 있습니다. 불교에. 그게 뭐냐면 부처 하나님이죠. 대아 부처가 인간이 돼서 오신 그것을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성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야.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은, 아, 관세음보살은 주로 항상 서 있습니다. 아, 그걸 입상이라고 해서 서 있습니다. 그 신성이신 관세음보살이 서 있다는 것은 관세음보살은 앉아 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일하고 있다는 말이야. 일하고 있으니까 앉을 새가 없다는 뜻이야. 아, 그런데 뭘 하느냐? 그 관세음보살의 그 그림 보면 부처님은 이렇게 후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빛입니다, 무량광.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이게 뭐냐면 이 속에 이 후광에 눈이 눈하고 좀 징그러요. 눈하고 손이 이렇게 걸 수 있어요. 손이. 근데 저게 뭐냐? 그러면 스님들이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하를 가지신 분입니다. 손이 천 개요, 눈이 천 개다. 그런 분이다. 왜, 뭐 하려고요? 이 중생들을 다 돌보시려면 눈이 있어야 되고, 웃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서 또 돌보시려면 손도 천 개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청계라는 게 아니다. 그 손이 그리고 눈이 무한히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은 항상 뭐 위에 서 있냐면은 연꽃 위에 서 있습니다. 연. 그 연은 그게 부처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상징은 무지개거든요. 이제 무지개와 구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구름을 타고 무지개가 있고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 보좌를 보니까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본 것이다. 그게 예수를 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보면 예수님이 탁 오셨어. 그래서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대고, 그, 자, 무지개로 오신다고 예언한 다니엘서 작은 책이 드디어 열렸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니엘서가 드디어 그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뭐 자꾸 뭐 재림 운동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곤란하. 그래서 그 사람 그 왜 예수님 왜 무지개가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이 말이야. 다니엘이 2300주와 예언, 490년 예언 끝에 드디어 오셨다. 땅으로.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시 예언되어야 돼. 왜?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묵은 포도주였어. 예수님이 탁 오시니까 뭐예요? 새 포도주야. 그래, 그거를 다시 예언하래. 이거를 자기 교단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아, 참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연꽃은 부처의 상징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연꽃은 항상 더러운 물에서 피는 꽃이래. 여러분, 그 연못이 주로 깨끗하지 않잖아.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이라. 더러운 물에서 피는데 아름답기는 뭐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연꽃에다가 더러운 물을 아무리 퍼부어도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으시는 부처님을 상징한다. 그 부처님이, 그 연꽃이신 부처님이 인간화돼서 오신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자, 그까지는 뭐 못하죠. 네. 아. 근데 그 관세음보살이 죽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2%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가 말하는 부처, 석가 이꼬르 부처일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는 누구를 얘기했기 때문에 돼야 하는. 그래서 석가의 부처는 석가의 하나. 그 대화가 석가를 깨우쳐 준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석가가 우리 대신 죽는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석가가 가르쳐 준 그 성령이 석가를 통하여 가르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다. 거기 하나 빠진 게 관세음보살의 죽음. 석가가 관세음보살이 결국은 이 중생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어서 구원했다. 그러면 이거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대답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고 석가는 결국 인간으로서 불교의 교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예수가 교주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나 불행한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이것이 다 정리가 되면 이제 혼선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석가나 모자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4대 성인에 집어넣지만 예수는 성인이 아니고 성신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신이 인간의 형태로 왔으니 성인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은 싫다고는 안 하고 그 예수님 자신이 또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 인간의 자식이다. 그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종교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종교라는 건 아예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결국은 생명의 진리. 결국, 그러고 보니까 석가도 이 대자 대비 곧 무조건적인 사랑이 공이며 그 공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위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이 이런 진리가 불교 속에 있기 때문에 불교가 지금 죽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출신 뭐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들어가 보니까 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래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못 배운 거야. 그래서 불교로 와가지고 와 이거 봐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를 배척했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 쪽으로 갔다 내니 뭐 이러지 말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종교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종교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는 없어요. 종교는 영어로도 religion이죠. religion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네, 진리. 성경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